보컬 트레이너로서의 저는 친구 같은 선생님? 되게 우연치 않게 찾아왔는데 작은 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었는데 JYP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레슨을 시작을 하게 됐죠. 뭐 K-POP 스타를 기점으로 해서 YG에서 이제 또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데이식스, 트와이스의 나연이, 정연이 가장 긴 시간 레슨한 친구들은 블랙핑크 마음으로 응원하는 친구들이고 프로듀스 101 나왔던 많은 친구들도 짧게나마 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뿌듯할 때가 많은데 제가 가르친 애들이 워낙 뭐 데뷔도 많이 하고 새로운 앨범을 나온다든지 뭐 이런 순간도 뿌듯하지만 보컬 노래라는 게 사실은 쉽게 바뀌진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부르면서 어떻게 느끼는가는 너무나 또 쉽게 바뀌잖아요.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를 가르쳐주는 게 제 몫인데 그거를 결국에 그 친구가 깨닫고 뭔가 하나의 허들을 넘을 때 하나의 계단을 올라갈 때가 가장 안녕하세요. 신유미입니다. 오늘 되게 힙하게 입고 오셨어요? 예, 유미쌤일 때나 가수 신유미일 때는 멋있게 입으려고 하지만 제가 원래 사실은 좀 힙해요. 더 아이콘 TV랑은 언니, 유미 언니, 유미 누나로서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여유롭고 저도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좋아하고요. 유튜브에서 오가닉 뮤직이라는 콘텐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가닉 뮤직을 좀 찍었어요. 여기가 판델리 찍었던 예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 로비 통세로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는데 야 와 조심하세요. 와 너무 좋아. 이 건반이요. 버스킹 용으로 나온 건반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샹들리 코드 뭐였더라? 샹들리가 어려워서 해볼게요. 네. 제가 이거 어제도 입었던 거라서 지금 뭐예요 이게? 이런 거 안 나오겠죠? 아니요 나와요? 들어갈까요? 악마 악마 제가 약간 악마 아닌 척하면서 지금 뭐예요 이게? 신곡도
이번에 봄이랑 사랑과 관련된 거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봄 하면 또 꽃이잖아요. 네. 가사에도 떨어지는 꽃잎 뭐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이 떨어지는 약간 꽃잎같이 느껴져서 저는 그런 가사도 좀 넣어보고 봄이 되면 움츠렸던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전 EP 앨범보다는 오히려 좀 비워내고 사람들이 이럴 때 들었으면 좋겠어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부터 입맞춤으로 정해버렸거든요. 사랑에 빠졌을 때 키스를 하잖아요. 그 순간에 제 노래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노래 첫 소절에 이제 첫 소절부터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잠깐만 듣고 싶어 그 생각이 많아진 그때 이럴까 고민하는 그대의 입맞춤 입맞춤이라는 신곡입니다. 한유미. 네네. 아파트를 잡고 자, 못 빠져 이제. 나는 이제 아까는 아파트는 이번은 삼촌. 네, 삼촌처럼. 표점. 이런 게 약간 요즘 유행이 어르신들 유행으로. 어르신들. 아 좋다. 제가 예전에 보이스코리아라는 프로그램 나갔을 때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오. 이름은 모르는데 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때 나갔던 노래 하나 해볼까요? 제발 숨 막혀 인형이 되길 제발 도액이서 음악이란 저와 세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수단인 것 같아요.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저 선생님으로 사는 게 더 좋거든요. 단순히 어떤 직업적인 보컬 트레이너 이런 거 말고 그냥 노래도 잘 가르치는데 음악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게 저의 큰 목표고요. 제 앨범에 대한 좀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미쳐내지 못했던 음원들을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내보고 싶다는 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회사의 작업실이에요. 제 친구들을 만나러 왔고요.